7번 박상현 씨. 바보 바보 박수로 듣겠습니다. 아 떨리 엄청 떨리죠 지금. 이 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엄청 떨립니다. 네 번째 무대 박상현 씨의 바보 바보였습니다. 아유, 아니 근데 인상적인 게 보통 네. 참가번호 7번 박상현 씨의 바보 바보 이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. 계속 귀에다 뭘 이렇게 듣고 7번 박상현 씨 바보 바보 박수로 듣겠습니다. 제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하신 거예요? 아니 그 부분이 오늘 아침부터 생각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. 아 다행히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걸 들으신 거예요? 네네네. 어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? 두고 가면 바보 아 울고 있는 사람 두고 가면 두고 가는 바 아, 이 부분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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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재밌네 이게 두고 가 좀 어렵다 그죠? 뚝 떨어지니까 상당히 티피컬합니다. 자 오늘 무대 잘해주셨는데 과연 또 판정단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이동기 님부터 할까요? 예. 참 훌륭한 노래 불렀어요. 네네네.
84년도에 이 노래 가지고 제가 KBS 가요대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참 그 노래 그 선이 참 훌륭합니다. 또 감정이 약간 오버는 됐습니다. 좀 더 담백했으면 좋았을 걸. 아, 예. 가창력은 그러나 무지하게 뛰어납니다.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. 야, 지금 아주 훌륭한 노래 불렀습니다. 원 가수께서 제 이제 이 노래가 예. 훌륭한 이유는 네. 여기 이건우 또 작곡 작가님이 작사를 했습니다. 작사를 또 하셨구나. 아씨, 아까 아니 심사위원도 앉으시는데 이동기 선생님께서 앉으시는데 진짜 심장이 덜컥덜컥 거려가지고 아우 진짜 조금 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작사를 책임지신 이건우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아 정말 이 바보 감개무량합니다. 이 40년 전에 작품을 썼는데요. 이야. 간단하게 말하면 원곡자를 이겼다. 아 원곡자를 이겼다. 아 죄송합니다 형님. 원곡자를 이긴 가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. 너무 잘한 부분이 많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시작되는 도입부 부분이 너무 웅얼거려요.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려. 아. 그러니까 그 처음 부분을 더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큰 가창력을 요구하는 데는 너무 좋은데 처음에 말하듯이 툭툭 던지는 그거를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저는 그 노래를 잘하는 분을 12분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네.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는 색깔을 찾겠습니다. 이번 색깔 네. 있어요. 예. 이상입니다. 나는 가수다 촬영 현장인 줄 알았어요. 와. 좀 잘못 연습했나 싶기도 하고 와 진짜 다른 분들 진짜 대박입니다.